초급자를 위한 맥스 기본기, 이번 시간은 뷰포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3D Max는 3D 물체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3D 물체를 만들게 되면 각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만들어지는 물체를 파악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4개의 뷰포트를 보여줍니다.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평면뷰를 볼 수 있고, 그리고 3D 뷰를 통해서 물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죠. 3D Max가 가지고 있는 뷰포트는 각 방향별로 바꿀 수 있고, 또 3D 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 기본적으로 보이는 퍼스펙티브는 왜곡이 있는 3D 뷰라고 할 수 있고, 수직 수평에 직교하는 라인으로 만들어지는 3D 뷰인 오소그래픽 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두 가지의 차이점은 만들어진 3D 물체를 확인할 때는 퍼스펙티브를 사용하는 게 좋고, 물체를 만드는 3D 뷰로는 오소그래픽 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퍼스펙티브는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소그래픽 뷰는 키보드의 U키를 눌러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형태가 직선으로만 보이는 3D 형태이기 때문에 3D에 익숙하지 않으면 물체를 확인할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뷰예요. 하지만 익숙해지면 오소그래픽 뷰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죠.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뷰포트에는 그리드가 보이고, 이 그리드는 좌표를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주고, 3D 작업을 할 때 원하는 대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알고 있는 게 좋죠. 물체를 만들 때 이 그리드 면을 알고 있으면 물체가 어떤 위치에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기도 해요. 일단 뷰를 보게 되면 굉장히 구분이 많은데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.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냐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.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뷰 상태를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. 일단 우리는 그리드가 보이네요. 그리드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단축키도 오른쪽에 보입니다. 이렇게 다시 선택해주면 보이지 않게 되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어요. 두 번째 칸에 가면 현재 뷰는 이렇게 앞에 체크가 되어 있고 원하는 상태로 바꿀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보통 바꾸게 됩니다. 하나의 키로 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, 나머지 백뷰나 라이트 뷰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뷰를 봐야 할 경우도 있어요. 자주 사용하게 되면 단축키를 지정하시고,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선택해서 뷰를 바꾸면 됩니다. 그리고 뷰는 카메라를 만들게 되면 카메라 뷰에서도 볼 수 있고, 또는 라이트 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라이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라이트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뷰로 만들 수 있는 라이트가 따로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죠. 그리고 세 번째는 뷰포트에 물체가 보일 때 물체를 어떻게 보이게 할 건지, 뭐 퀄리티, 그리고 뷰포트의 상태를 세팅할 수 있죠. 렌더러가 설치되어 있다면 위에 이렇게 보일 겁니다. 렌더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위에 있는 메뉴가 보이지 않기도 하죠. 여러분하고 제 화면이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. 뷰포트에 보이는 물체들을 어떤 형태로 보이게 할 건지를 결정합니다. 색상이 입혀졌을 때 찰흙같이 보고 싶을 경우도 있는데, 기본적으로 초급인 경우에는 맥스에 익숙해지면 그때 사용할 수 있죠. 그런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. 근데 다 모르셔도 돼요. 우리는 뷰포트를 조정할 때 4개이기 때문에 작잖아요. 크게 봐야겠죠? 크게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뷰를 크게 보기 위해서 경계선에 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게 돼요. 드래그를 하게 되면 뷰를 키울 수 있죠. 그리고 4개의 경계선에 가게 되면 마음대로 뷰를 크게 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원상태로 돌릴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리셋할 수 있죠. 각각의 뷰포트를 선택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, 뷰포트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뷰를 선택해 줍니다. 그럼 이렇게 선택된 뷰가 바뀌게 돼요. 뷰를 선택할 때는 왼쪽 버튼으로 하지 않고 꼭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해야 됩니다. 그래야 뷰포트에 있는 물체가 선택되어 있을 경우에 그 선택이 풀리지 않고 뷰만 바꿀 수 있죠. 뷰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부분까지 알 필요는 없고, 초급에서 알아야 되는 그냥 간단한 기능 이 정도만 일단 알고 예제를 진행하거나 앞으로 과정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기능을 추가해서 알아가시면 훨씬 더 빨리 맥스하고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.